그다음에 약 이야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클로자핀. 클로자릴이라고도 하고 클로자핀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게 마지막 약이다. 그거 먹고 안 되면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. 라고 해서 의사들부터가 클로자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사분들이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,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 중에 문의가 올 때 그런 문의가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의사가 클로자핀으로 바꿔보자 하는데, 바꿔도 되겠느냐?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때로는 가족분이 우리가 애가 도저히 안 떨어지니까 이게 클로자핀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의사한테 말했는데 의사가 무슨 소리냐? 그건 마지막 약인데 아직 얘는 그 단계 안 됐다. 이렇게 해서 의사가 반대해서 못 바꾸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클로자릴이 그런 약이 아닙니다. 그게 왜 마지막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클로자릴, 클로자핀이 가진 결정적 부작용이 있어요. 그게 백혈구 감소증. 백혈구가 감소하는 할 가능성인데 그게 만 명에 한 명이에요. 만 명에 한 명한테서 백혈구가 감소하는, 백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에 쉽게 걸리잖아요.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는 게 만 명에 한 명 오니까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. 혹시라도 백혈구가 감소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.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하니까 피검사해서 백혈구가 딱 감소된다는 게 딱 확인이 되면 그 길로 그 약 딱 떼고 딴 약으로 바꾸면 되거든요.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. 그 약 안 먹으면 백혈구 감소 같은 거 없는 거예요. 만 명에 한 명조차도.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만 명에 한 명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훨씬 적어요. 만 명에 한 명이면. 자,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교통사고 날까 봐 너 밖에 나가지 마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만 명에 한 명이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험하다 하는 거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, 교통사고 날 수 있다, 그러니 집 안에 있어라 와 같다는 이야기예요. 만 명에 한 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백혈구 감소증이 눈에 띄면은 그 길로 바로 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.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왜 마지막 약이라고 하느냐. 의사라고, 의학이라고 할 학문은 그렇잖아요. 자, 안전한 약들. 1순위, 2순위 해서 만 명에 한 명이라도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작용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. 있어서 안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 시판 금지해야 되는데 약효가 워낙 좋으니까 시판 금지하기는 아깝다. 그러니까 만 명에 한 명 정도 봐줄 수 있다 해서 그렇지만 의학 체계는 맨 끝순위에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딴 약이 다 안 들을 때는 이 약으로 바꾸는 거를 고려해라. 근데 다른 약을 써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이 약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. 책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자,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. 의학 체계, 그러니까 의사들의 이 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, 그것도 일반 의사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잣대를 놓고 생각할 때는 만 명에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약을 개발할 때 약을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.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할 때 만 명에 한 명이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. 거기에다가 또 안 먹으면 그 부작용 나타나면 끊으면 그만인데.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클로자릴 쓰다가 안 들으면 딴 약으로 바꾸면은 바꿀 약이 없느냐.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.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조현병 당사자 중에 환청이 10년, 20년 안 떨어지던 환청이 클로자릴 바꾸고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두 케이스를 봤어요. 두 명을. 여자분 두 분에서. 저도 탐복을 했어요. 야, 클로자릴이 그렇게 좋은 약이었나? 10년, 20년을 요한 방법으로도 안 떨어지던 환청이 딱 떨어지는 경우를 봤고, 그 다음에 또 클로자릴 그렇다고 쓴다고 또 다 효과를 보느냐? 아니, 클로자릴 써도 효과를 못 봐서 해서 또 클로자릴 쓰다가 안 돼서 딴 약으로 바꿔서 효과 보는 경우도 봤고,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게, 그 클로자릴이 뭐 마지막 약이다 해서 안 위험하게 생각하고 안 쓰려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